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그러게. 아, 진짜 나 오늘 너무 좋다. 이모, 이거 봐. 이모. 이모, 나 북한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이 잡아주고 그랬어. 떡에 잡아주고. 내가 그 재현해볼까, 이모? 어머, 이가 너무 많이 들어갔구만. 응? 어, 시원해. 좀 잡아봐. 이모, 그토록 보고 싶었다. 한강을 왔습니다. 너무나 멋지네. 시원하지, 이모? 어. 저 폭포 봐. 그러게. 와, 저 물 왜 촤. 그러니까 막 진짜 폭포 같지. 너무 시원하다. 이게 막 이게 차, 뭔가 바람이 오지, 이모?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 얼마나 힐링이 되고 좋은 거냐고. 진짜 내가 또 오늘 운동 씨 만나서 이런 좋은 또 풍경을 감상하네요. 이모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잖아. 그러게. 구미도. 그 낙동강 있잖아. 오, 구미에 낙동강이 있어요? 네. 낙동강 강바람.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나는 낙동강이 한가 여기 서울에 있는 줄 알았어. 오, 맨 처음에 그랬는데 구미 내려가니까 거기 있더라고. 우리 저기서 낙동강 전투를 맨날 배웠자. 그러니까 낙동강 전투. 삼복이 지나고. 그러게. 근데 이모 나 배고파. 배고파? 응. 그럼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요 한강에 오면은 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게 기본이래요. 그래, 그럼 라면 먹으러 갑시다. 출발. 더 맛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맛도 괜찮지 뭐. 끝내주는 맛이거든.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맛이 어떨지. 그래. 일단은 가서 우리 또 먹어봅시다. 알았습니다. 와, 이 시원함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아. 이미 벌고 있어. 뭐 먹고 즐기며 사는 거지. 그렇지, 그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모 김밥이랑 라면이랑 먹어보자. 치킨도 먹을까? 그럴까? 아, 너무 좋아. 맨 처음에 우리 왔을 때 컵라면 주는데 그때는 진짜였지.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엄마, 여기가 그거구나. 없는 게 없지비. 뜨거운 어디 있어요? 뜨거운 밖에 나가시면. 아, 예. 아, 저기 다 있구나. 와, 대박. 이모 잠깐만, 계란. 마음만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2분 돌리래. 나간다. 우리도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자. 당연하지. 이모 돗자리까지 샀어? 어, 돗자리. 와, 역시 방금 우리 이모는 짱. 편안하게. 아휴, 이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 얼마나. 이거 지글지글한 거 봐봐. 빨리 갑시다. 닭다리에다가. 가보자, 시원한 곳이. 아, 이모, 저쪽에 자리가 하나 있다. 오, 저기 구누리인데. 어, 완전 시원할 것 같아. 대박. 저기 봐. 아, 그러니까. 진짜 운동은 자리 잘 잡았어, 명당 자리.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종이 갖다 내려왔는데. 그러게. 야, 진짜야. 완전 대박이다. 아유, 진짜 멋있다. 버스 타고 다니면서 봤거든. 아, 근데 막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 소리가 다 이게 출생문이 완전 무지개처럼.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올라가서 보는 게 완전 틀리네. 완전 다르지. 경치도 좋고 진짜 바람도 솔솔 잘 불고. 맞아. 어, 시원해. 그러니까. 이모, 내가 또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도 남 하는 거 다 해봐야 되니까. 라면에 그냥 이런 거 먹는 거는. 그치, 한강에서는 이런 걸 해줘야 그러니까. 돼. 아까 날계란도 넣었는데 다 잘 됐나 모르겠네. 어머, 닭다리 또 뜯어야지. 닭다리. 우후! 어머나, 내가 살던 데는 강이 풍당 있긴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 강들이 다 날라가지고. 맞아. 또 가뭄에 한 번 또 홍수가 온 다음 난리도 아니잖아. 그분이 뉴스 보니까 뭐 홍수가 그런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물난리거든. 맞아. 홍수가 와가지고. 이거 어? 김치가 또 없으면 안 되지? 김치 두 개 다 뜯어야 될까? 그럼 다 먹어야지. 조선 사람은 역시 김치요.
예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뭐 맛이 기가 막히다. 완전 죽여주네. 맛이 김치에다가 나도 어때요? 대박이지 뭐. 따빵 따뽕. 자, 참 평화롭다. 여기 옆에는 책상까지 놓고 앉은 거지. 정말. 맛있다 이모. 어머, 김밥에다 놔서 하나 드셔봐요. 닭다리도 먹어야 돼. 어우, 속이 그냥 얼큰하네. 난 춘순 있을 때, 우린 다 여자 집단이니까, 아줌마들 모이니까, 그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 어떤 거? 어, 라면 뿌개가지고 거기다가 있잖아. 그런 게 막 솔솔솔 뿌려가지고 먹는데, 그것도 맞아. 별맛이더라고. 그럼. 이모, 라면을 기름에 튀겨도 먹더라고. 그래. 드셔 보이소. 아. 내가 이모 딸 같다. 나 딸이나 마찬가지지. 당연하지. 그냥. 응? 이모? 바비큐네. 진짜. 맛있네. 괜찮지 뭐. 아, 맛있다. 아, 진짜 한강 바라보면서 라면 먹는 게 죽여주네. 맨날 우리 뭐 답답하게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뭐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서울 올라오길 잘했어요. 뭐. 있어, 오늘은 완전이야. 이모, 우리 앞에 이 나무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나. 끝내준다, 끝내줘. 세상에 매미 소리 좀 봐봐라. 한국은 어딜 가든 다 구경거리야, 그냥. 뭐 서울이라고 특별하게 잘 꾸린 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모는 구미도 볼 게 진짜 많아가지고 지방이나 뭐 서울이나 뭐 거의 다 있지. 볼거리는 시원하다. 이모랑 서울 여행하니까 기분이 좀 남다르다. 그렇다고? 친구들이랑 할 때랑 또 달라. 맨날 이모네 집에 방에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덕에 내가 오늘 힐링되네. 이모도 휴가 받아오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를 그냥 색다르게. 오늘 이모 너무 좋았습니다. 먹고 하는 건데. 근데 라면에다가 김밥에다 이래 먹는데도 얼마나 즐겁고. 진짜 꿀맛이야, 꿀맛. 편안한 대로. 아유, 잘 먹었겠다. 이모나 졸려. 졸려? 그럼 누웁시다. 그럼 한 잔 자볼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다. 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그러게. 아, 진짜 나 오늘 너무 좋다. 이모, 이거 봐. 이모. 나 북한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이 잡아주고 그랬어. 떡에 잡아주고. 내가 그 재현해볼까, 이모? 어머, 이가 너무 많이 들어갔구만. 응? 어, 시원해. 좀 잡아봐. 네. 이렇게 이 잡이 진짜 많이 했거든, 이모. 네, 맞아. 아유, 우리 이모는 어째 이래 이쁜가. 문정이 만나 더 이뻐지지. 문정아, 우리 한 잔 자볼까? 근데 얼마나 좋냐. 우리 잘 때 지갑이랑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여기는 전혀 성공 쓸 필요가 없어. 맞아. 누가 와서 자든 뭐 여기 머리맡에 놓고 자든 뭐 나는 심지어 있잖아. 마트에 가서 장 보고서 이거 혹시 사야 되는지 까먹고 이제 안 샀잖아. 그럼 장바구니 안에다 그냥 한쪽에 딱 밀어놓고 있잖아. 가서 내가 사가지고 하면 꽤 편해. 아, 그래. 누구도 안 가져가니까 그래. 갑시다. 한 잔 다 하고 가자. 아유, 야, 너무 좋다. 엄마가 어릴 때는 해줄게. 엄마한테 이러고 자. 아이고, 이뻐라. 이러면서 장갑까지 두드려주면서. 아이고. 참 멋있다. 좋구나. 좋구나. 어, 저거 보여요? 이모? 어, 해가 진짜 비칠 듯 말 듯 하면서. 아, 나는. 우리 딸 사랑해. 갑시다. 여긴 진짜 뭐 남의 건 절대로 손 묵은 훔치 안 가니까.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빨리 자자 이모. 알았어. 이모 꿀잠 자유. 한강에서 잠 좀 자봅시다. 그러게. 잡시다. 아이고 시원하니 너무 좋군. 매미도 울어대고. 잠 잘 자라고 매미가 노래 부르네. 맴맴맴맴.